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 8시 반. 네. 토요일 8시 반이에요. 토요일입니다. 네.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네, 태풍 피해는 별로 없으셨어요? 네. 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바람 피해도 없었고요. 뒤쪽에 이제 실제로 간판을 보네요. 네. 비엔모터스. 비엔모터스. 네. 비엔모터스. 제목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까지 같이 지금 설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승용차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캠핑카를 쓰고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엔진 오일이라도 교환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손님들을 편하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더 편하게 네네. 원스톱으로 AS 플러스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네, 맞습니다. 비엔모터스로 네. 올리셨네요. 네. 왔을 때 그냥 BPN 없고 네. 간판도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태풍이 있습니까? 대구는 태풍이 아. 네, 바람이 엄청 불고 물도 막 넘치고 그랬어요. 오는 길에 맑아지더라고. 다행이네. 네. 저희 쪽에 부산 쪽에는 아직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시내 나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는 아직 피해는 없네요. 다행이죠. 네. 중고차가 조금 들어와 있고요. 네, 많이 나가는 걸로 알아요. 벌써 어제까지 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두 대가 빠지고요. 네. 이 차 빠지고 얘는 가격 조정을 요거는 조금 올라간 지가 좀 되긴 했는데. 두 대는 가격 조정을 해서 다시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얘도 지금 손님 보러 오시고. 네, 지금 오시는 거죠? 네. 보러 오시고, 요거는 판매가 됐고요. 네. 그럼 지금 두 대 남아있는 거예요? 네. 들어오면은, 요즘 중고차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네. 서로 금액만 맞으면 바로바로 아마 팔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광고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약간 내고가 대부분 되죠? 네, 안 되죠. 뭐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그러니까요. 조금씩 다 조정되니까. 네. 저희가 가격 조정을 직접 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손님들 저희한테 의뢰를 두고 오면은 네. 연락처를 찾아온 연락처를 그대로 드려요. 네. 그래서 손님들끼리 흥정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금액 조정이 아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장소 제공 네. 플러스 애프터에 대한 서비스 네. 그 부분을 약간 제공해 주시는 그렇죠. 제일모빌 부산 뭐 따로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그렇겠죠. 간단하게, 뭐, 유튜브 비용 정도만. 그리고, 네. 어제 제가 조금 늦게까지 네. 작업을 하다가 눈이 좀 부어 있습니다, 지금. 네. 늦게까지 일하고, 네. 일과 삶을 합친 보라벨. 보라벨을 여기서 바로. 그렇죠. 어제는 조금 바람이 좀 불어서 네. 캠핑카를 밖에서 안 대놓고, 안에 네. 공장에서 원래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숙소 겸 네. 캠핑카 겸 전시차 겸 네. 두루두루 쓰고 있는 차를 앞에서 노동주를 한잔 했습니다. 네. 노동주 한잔 하시고 네. 대리블록에 가까워서 그렇죠. 주무시고 손님 바로 네. 대리블록에는 거리가 솔직히 저희 집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대리가 잘 안 와요. 아니, 그리고 대리비도 비싸고 요즘 비싸죠. 네. 그 대리비를 손님한테 오히려 서비스로 저한테 투자를 한 거죠. 네. 이 차가 지금 두 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아, 이 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고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200포만 네 대가 동시에 다 나갔어요. 네. 그 차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제 또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꺼번에 네 개나 다 출고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이 차는 이제 다음 주 또 출고할 예정이고요. 옵션 작업을 또 많이 네, 어마어마하게 예, 많이 하십니다. 이 차가 참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또 네.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랑.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하는 거는 물통 작업은 기본으로 다 하시고요. 네. 물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납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이만큼.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차도 출고 차인데 네, 작업한 거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출고, 얘도 다음 주 출고 차량인데, 네. 물통 작업은 부산에서는 거의 기본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에비뉴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우, 이 차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가지고. 요, 그,
이분이 이제 싱크대 확장하시면서 안 하셔가지고 싱크대 확장하시면서 네. 대리석을 깔려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업 중인 차. 네. 거울이 되게 예쁘죠. 거울이 거울이. 거울이 아니 요 요 네. 디자인이 아,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되게는. 없다가 있으면 굉장히 넓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들어오자마자 손님들 이야기하시는 게 와 공간이 많이 넓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착시 효과. 네. 그리고 템버도 달고. 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 확장 테이블. 에비뉴. 예, 에비뉴 버전입니다. 저쪽에 이제 선반 겸 콘센트가 있는 이유가 네. 제가 있어야지 지난번에 한번 제 차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죠. 네. 요걸 많이 하세요. 요즘 이제 고기 쓸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고기 썰어도 됩니다. 네. 확실히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튼이 들어와 있고 막 자기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차 같아요. 예. 요 분은 키도 굉장히 크신 분이신데 네.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등치 안 맞게. 여기가 지리적으로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인데 이제 그 제주도로 요즘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많이. 부산에서도 가고. 부산에서는 지금 배편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작년에도 갔다 오긴 했는데 배편이 없어서 삼천포에서 사천에서 갔습니다. 사천. 네, 사천에서 가는 배가 국내에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천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여기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네, 뭐 제주도 가실 분들은 캠핑카 타고 네, 부산에서 보면... 점검 받고 가셔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딱 그 시스템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옆으로 나가시면은 네. 아, 요 싱크볼 요 요거다. 아, 맞다. 싱크볼. 싱크볼은 확장은 되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이제 다시 아, 이제 위판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새 차. 다음 주 출고 차량인데 뭐 다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선반을 한 번 더 올려 달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실제로 쓰시다 보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부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또 해드리죠. 통합 아울렛. 네.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리고 보시다시피 옵션 작업 모자이크. 어저께 배터리가 올라갔는데 조명이 들어오나 모르겠네요. 어제 배터리 올라왔습니다. 네. 배터리 여기 들어. 네네. 배터리 들어가고 저희가 작업이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바닥 난방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날개죠. 네. 요 날개가 기본 들어갑니다. 에비뉴에 요... 들어가는 바닥이 거의 요렇게 되잖아요. 재질만 좀 다른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기존에 작업한 차량은 바닥이 스폰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 네. 철판을 깐다고 하더라도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에비뉴 버전은 아예 화판에 고를 파서 네. 넣다 보니까 나무 자체에도 발열을 하고요. 네. 그리고 동파이프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발열이 더 좋아요. 그래도 요것만 해도 야야 야 나가자. 죄송합니다. 나가자.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손님들이 아까 테이블도 에비뉴로 바뀌었잖아요. 예. 복층구조 에비뉴 복층구조 바꿔달라면 어떻게 해요? 복층구조 790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힘들겠죠. 예. 네. 아예 가구를 우리가 새로 만든다 하면은 또 몰라. 근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아닌 것 같고요. 그럴 거면 새로 캠핑. 그렇죠. 캠핑카 새로 만드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타 지점과 조금 별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물통 확장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슬라이딩 테이블이 안 돼요. 이제 테이블이라 슬라이딩 침대 확장이 안 되는데 저희 아예 고정을 해버리고 네.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한 칸 더 올려서 네. 계단 올라가기 수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절수 밸브 샤워하다 보면 네. 또는 싱크대 물을 쓰다 보면 물이 너무 물이 수압이 세다 보니까 너무 빨리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희 부산산하는 차량들은 기본으로 절수 밸브를 기본 달아드리죠. 기본? 네, 기본으로 달아드리죠. 무료? 네, 무료. 출고하는 네. 순간 무료로. 그렇죠. 이제 출고됐던 차량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이제 790이 이제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차량. 진짜 마지막 차량이네요. 네. 이쪽에서는. 아니, 계속 마지막 하면서 계속 어디서 나와요. 부탁을 했는데, 네. 계약자분이 몇 분 더 계시긴 한데, 네.
마지막이래요. 차가 없다고 이제 하시니까. 네, 요걸 요렇게 작업하시느라고 어제 노동주 드시고 그렇죠. 네, 네 대까지 같이 나가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저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 직원이라는 표현보다 우리 식구들이 요즘 근로자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드리고 제가 고생 조금 더 해야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거. 자, 저거는 제 취미 취미 생활로 예전에 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워라벨을 공장에서 일장에서 바로 일터에서 워라벨을 그대로 즐기는. 여기도 간단하게 저도 여기서 요즘 또 오토바이 타고 또 캠핑을 또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쪽에 뭐 간단하게 수납도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타고 또 간단하게 캠핑을 또 다녀보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밖에서 꼭 자야 캠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미니멀한 캠핑. 그렇고 또 지금 모든 캠핑을 다 한번 해봐야지 제가 손님들한테 어떤 게 좋다 어쩌는 게 좋다 뭐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백패킹으로도 할 겁니다. 그때는 산에서 전기자전거 타고도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짐이 수납이 안 돼서 원래 이제 권대리랑 산 타다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서로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저 부장님도 산에서 한번 유튜브 한번 촬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패킹으로 산에서 유튜브 한번 찍자. 1년이 넘었어요. 안 가시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여기서 그러죠. 우리 잠자리 겸 전시차 겸 제가 실제로 써봐야 되니까 그래야지 손님들한테 아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게 불편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중고차가 있는데 몇 대 팔렸다. 그리고 몇 대 남아 있다. 이제 전화하시면은 가격 긍정은 된다. 요 밑에 번호로 올려드릴 거고. 비엠모터스 바뀐 이유는 오해하지 마시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도 겸용해서 원스톱으로 AS를 하기 위해서 바꿨다. 감사합니다. 위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는 나이가 이제 취미 생활 겸 작은 캠핑을 즐겨서 손님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가 됐죠. 감사합니다. 간단한 정비도 저희가 다 하고 하니까 밤늦게라도 전화 주셔. 요즘은 저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지역에 출고하셨던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충분한 상담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본사가 혹시 집 팔고 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그대로 이게 생활인 것 같아서 그대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신선하고 산에서 꼭 한번 산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 잘 타시나요?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천왕봉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